down here and do my conversation. Mm-hmm.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파워 스테이션이래요. 저기서 저렇게 페달을 밟으면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대요. 너무 웃기다. 아침에 저희는 커피랑 이 빵오 쇼콜라 혹은 프라상이 없으면 프랑스의 아침을 시작할 수가 없죠. 여기 니스에서 맛집이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음식이 다 비슷해서 저희 여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티가 맛집이라고 막 굉장히 검색을 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메시. 메시고슈? 메시고는 맞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퐁듀를 만들어 먹을 약간 밭이 있거든요. 이 굴이 막 여기서 나올 건가 봐요. 기대된다. 프랑스에서 처음 먹는 스위스 리얼 퐁듀. 약간 치즈보다는 정말 찐득찐득한 수프 같은데 맛이 없을지 되게 궁금하다. 베이스로 딱 깔려있고 그 위에 치즈가 이렇게 찐득하게 묻어나오면서도 겉부분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이 베이컨이 짭조름한 맛을 내면서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식 이렇게 작은 건데 완전 사과 진짜 진수다 진수. 진짜 맛있어요. 이제 다시 리옹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한 며칠 살았다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솔직히 다 재밌었지만 역시 여행은 피곤해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은 새롭고 즐겁고 정말 흥분되는 경험을 주지만 동시에 정말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노동이에요, 노동. 여행도 노동이다. 저희는 여행 노동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여행 어땠어? 힘들었어? 아, 괜찮아.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리옹으로 돌아갈 거고. 아티, 여행한다고 고생 많았어? 네, 많았어요. 감사해요. 즐거운 여행. Mesdames, Messieurs, l'ensemble de l'équipage vous souhaite un agréable voyage. 아티 잔다. 거의 기절 상태.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여행하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요. 기력 보충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정말로 체력이 딸려서 막 연달아서 막 몇 박 동안 여행하는 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아티랑 기차 타자마자 거의 기절하는 사람처럼 계속 자고 있어요. 지금도 눈도 떠나 너무 무거워.